주제통합 9강입니다. 1문단 표시하고요. 뉴턴과학이 나오네요. 전자기학이 나오고요. 유명한 누가 나온다? 페르데이라는 사람 나오네요. 톰슨 나오고요. 오호!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맥스웰 나오네요. 그 다음에 5문단 페르데이 실험이 뭐 있네요. 맥스웰 전자기학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봐야 되죠. 항상 이로써 맥스웰의 뭐가 전자기 이론. 전자기 이론이 뭐죠? 사랑하는 자기. 전자기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말이다. 전기하고 자기예요. 그래서 전자기 이론에서 뭐가 빛의 전자기 이론이 탄생했고 뭐가 되었답니까? 전파 통신의 기초가 놓였답니다. 그러니까 전파 통신 나오니까 나그레 헤르츠가 나오네요. 1헤르츠, 2헤르츠, 그죠? 헤르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헤르츠네. 전파단이죠? 자, 이제 각을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전반, 1821년, 1838년, 1845년, 뭔가 시간으로 쭉쭉쭉쭉 하고 있네요. 또 없나? 있네. 1856년. 그죠? 뭐 있습니다, 지금. 자, 어디 했는가 한번 봐주세요.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 했네. 누가 토대가 돼가지고 뭐 이어가고 이어가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뉴턴 과학이 나오네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인 만유인력과 같이 전기력과 자기력, 요 합치면 뭐가 된다? 전자기력이겠죠? 이 전기력과 자기력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뭐 했다? 상정을 했답니다. 이는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요까지 외치는 게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비례식 써놓으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거 되나? 거리가 맞죠? 멀면 멀수록 내가 학생이 뺨을 때린다. 참 별 이상한 얘기만 다들 그러니까 멀수록 내 힘이 미치는 범위는 그죠? 어쨌거나 반비례한다 이거죠 지금. 힘이 가는 것은. 그런데 자 이런 만유인력과 같이 자 보세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은 만유인력이 뭐더? 자 이제 이거 중요하겠죠. 전기력과 자기력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라고 뉴턴 과학이네요. 그게 18세기니까 옛날이네 이제. 기본적으로 만유인력이 질량과 같은 두 입자 사이에 매개물이 없어도 힘을 전달한다는 원격작용. 그래서 원격작용설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은 두 입자 사이에 뭐가 없어도 매개물이 없어도 힘을 전달합니다. 질량 두 개만 있으면 서로 뭐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중간에 뭐가 없어도 매개물이 없어도. 여기까지 되었죠? 따라서 뭐도 전기력과 자기력도 매개물 없이 되었답니다. 이거는 어디에? 유럽 대륙에서 이제 수학적 이론으로 정교화되어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대륙에서 거의 정설로 인정되었던 거죠. 원격작용설이. 원격이란 말 되겠지? 원격으로 조종한 데만 있잖아. 중간에 매개물이 없어도 서로 영향을 미치더란 얘기죠. 만유 1년만 영향 미친 게 아니라 모든 영향 미치더라. 전기력과 자기력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죠. 이까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 대륙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유럽 대륙이란 말 많이 나온다. 유럽 대륙에는 뭐가 없다. 영국은 대륙이에요? 섬이에요? 섬입니다. 섬. 영국입니다. 이제 영국.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제가 지문 읽었더니 나하고는 누구다? 독일이지. 독일은 유럽 대륙이 아니야. 우리나라 땅뜨기도 모르니까. 우리나라 땅뜨기도 모르는데 한반도 땅뜨기도 모르는데 독일까지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요. 독일은 유럽 대륙이 아니야. 대륙이죠. 됐습니까? 영국은 섬이잖아. 영국 섬이란 건 아나? 자, 영국은 대륙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유럽 대륙과 영국입니다, 지금. 영국에는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패러데이부터 뭐가 시작됐다? 전자기학. 이거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지, 전자기학의 혁명이 패러데이한테 시작되었답니다. 패러데이. 무슨 요일이고? 제 8요일. 패러데이는 1821년부터 뛰어난 실험자질을 발휘하여, 자, 패러데이는 뭐다? 새로운 전자기 현상을 뭐 했어? 발견했는 거야. 이 말 잘 들어라. 패러데이는 뭐 한 사람이다? 발견 잘했네. 이 사람은 뭐 사람이다? 실험 천재야. 됐니? 이 사람은 근데 어디 사는 사람이다? 영국. 아, 영국 사는데 실험실에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다? 어? 이런 걸 했다는 얘기네. 이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뭐다? 대립이랍니다. 우리는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조 패턴이다, 비례 패턴이라면서 정리만 잘해두면 된다. 일단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패러데이 대단하지? 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라 했노? 실험 천재라 했지. 실험 천재. 실험만 잘하지. 그걸 뭐 하지는 못했다. 수학 공식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야. 이 말이 했지.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하고 수학하고는 다르잖아 또. 수학 공식 잘 세우는 사람. 너가 봐봐라. 공식이 탁탁 나는지 뭔가 흐뭇하지. 공식이 안 나오고 실험 결과만 있는 게 이 사람. 실험은 열심히 했어. 그걸 수학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증명하지 못했지. 그래서 봐봐. 누가 나와 이제? 톰슨이 나오지. 제가 글 읽기 전에 지금 큰 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톰슨은 이제 봐봐. 뭐 했노? 패러데이의 이론적 논리 중 몇몇을 뭐 했어? 수학을 써서 풀었지, 이제. 패러데이는 뭐 하지 못했다? 성질에만 의존했는 거야. 정성적. 성질에만 의존하고, 실험실의 결과니까, 아, 요 말은 요런 성질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자식아, 뭐, 이 X는 뭐다라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고머리는 아니었어. 수학머리는 아니고, 원형세만 똑같죠. 수학머리는 아닌데, 조디만 있다는 얘기지. 그거 똑같습니다. 뭐, 그렇단 얘기죠. 따라서, 수학적 은밀성이 미흡해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톰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 맥스웰이 이제 뭐 했어? 나왔지. 패러데이의 전자기 실험 열구. 요렇게 지금 지문 읽기 전에 큰 틀 보여준다? 했더니, 요렇게 했다는 얘기지. 이까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봐봐.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서 방금? 영국에서. 영국의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패러데이 처음이 좋아했겠나 안 좋아했겠나? 안 좋아했지. 두 새끼 희름시름한 멍청이 이랬을 거 아니가.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맥스웰이 수학 설명해줬지. 했더니 결과 뭡니까? 영국에서 널리 받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랬습니까? 그게 오문단 내나 패러데이하고 쭉 얘기죠. 맞지? 해서 맥스웰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큰 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다가 독일은 방금 연속체였나 원격작용이었나? 원격작용이었거든. 아까 1문단에 18세기부터 언제까지였노? 19세기 전반까지였잖아. 봐봐. 몇 년도야? 1884년이니까 19세기 후반 아닙니까, 이제? 이때, 헤르츠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알고 있었겠지. 그전 사람이니까. 근데 헤르츠가 볼 때는 맥스웰은 저거 나라가 아니면 전혀 이상한 애가 전혀 이상한 애잖아. 맞잖아. 특히 유럽 대륙이가 아니면 섬이가 그 이상한 자식들 저 이상한 했는데 그래서 봐봐라. 맥스웰 이론을 얘는 뭐 했다? 배격할 수밖에. 어느 학자니까? 유럽 대륙 학자니까. 맞지? 배격할 수밖에 없었단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해됐습니까? 막상 본인이 뭐 해봤더니 실험을 했더니 누구 이론이 맞더라? 맥스웰이 맞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렇다면 보세요. 유럽 대륙에서 처음에 패러데이 얘기하고 맥스웰까지 했을 때 저것들 미친놈들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가? 그런데 보니까 헤르츠라는 사람도 유럽 대륙에서 유명한 사람이겠지. 근데 헤르츠가 이제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지. 그래서 헤르츠가 실험하게 됨으로써 결국 누구 이론이 이기게 된 거야? 맥스웰이지. 그렇다면 맥스웰은 방금 제일 1문단 과학을 끝에 빛의 전자기론 탄생했고 뭐하게 되었다? 전파통신 기초가 되었다 했지. 헤르츠는 알다시피 전파통신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로 나아가서 해서 헤르츠 얘기가 나오겠지 이제.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나아가서 그래 보세요. 자, 전파 수신기 나오잖아. 해서 무선 통신 수단으로 실현하는 이를 누구? 마르코니죠. 됐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어받는 거죠, 이제. 마르코니가 하고, 마르코니는 헤르츠의 장치 어쩌고저쩌고 해서 봐봐. 뭐 했습니까? 우와,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발신한 것은 어디서? 대서양 건너편에서 수신하는데 그런 원거리 전파통신을 실현시켰답니다. 대단한 거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이거 선이 있는 거야 선이 없는 거야? 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까 과학을 끝에 전파통신이 기초가 되었잖아. 그랬을 때 무선 통신 수단을 실현하는 일 이제 뭐다? 이 사람은 마르코니고 원거리 전파 통신이래. 모두 설치 안 했다. 전신선도 없이 하니까 돈 많이 들었나? 돈 적게 들었나? 전신선 배열 안 했잖아. 돈 많이 안 들었지. 그죠? 대선 저쪽까지 휴대폰 전선을 통신망 연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선으로 쏘았다는 얘기죠. 우와, 혁명적이라는 얘기지, 이제. 일단, 큰 틀도, 이렇게,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해놨잖아. 지금 학생들이, 잘 들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선, 구조, 후, 내용. 먼저 뭐부터 봐라? 숲부터 봐라는 얘기지. 무턱대고 들어가면 헷갈려, 너희들. 오씨, 뭐지? 나 국어하러 왔는데, 뭘 갑자기 뭐 수학이 나오고 뭐지? 이러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리 어렵다 싶으면은, 다시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그걸 전체를 한번 훑어라는 얘기죠.
자, 일부러 그걸 흔들 훑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수 다 지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래 되지. 맞죠? 어디에서의 원격 작용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연속 최설이 나오죠. 이렇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대륙 과학자들의 수학적 이론으로 전개화되었죠. 잘 들어. 그렇다면은 원격 작용설은 이미 뭐로 되었다? 수학화가 되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패러데이라는 이 제8요일은 제8요일은 정말로 실험 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하지 못했잖아. 자, 이제 봅시다. 뭐 했는가? 뛰어난 실험자지로 수학, 실험 천재인데 그런 것을 설명했답니다. 전기, 자, 이제 봅시다. 전기력이, 요거, 이래 걸까? 매개물 없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물 없이 전달되는 게 아까 뭐였죠? 원격이었잖아. 아, 뭐는? 전기력이죠. 이거 봐봐, 봐봐, 봐봐. 뭐와 뭐도 전기력이나 자기력도 매개물 없이도 힘을 작용한다. 이거였잖아. 이번엔 처음에 뭐다? 전기력이 매개물 없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된다. 맞지? 그 다음에 뭐도? 전기력 하나 했으니까 뭐도 이제? 자기력도지, 이제. 맞습니까? 제가 이제 큰틀 얘기한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해석은 환영받지 못했다. 왜? 이만의 실험 천지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얘기했던 전기력, 자기력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합쳐서 뭐다? 전자기력이잖아. 자, 전기력이 매개물 없이, 아, 너가 이 개념 많이 들었던 거 맞니? 안 맞니? 이제. 장. 위장 12지장이 아니고 장 무슨 장? 전기장, 자기장,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장이라고 부르고 장에서 힘이 전달되는 레질 내부의 경로를 뭐라고 했다? 역선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했답니다. 1845년 패러데이는 자석의 자기력으로 빛의 편광면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장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했고. 패러다이 효과로 명명된, 자, 이게 바로 패러다이 효과랍니다. 이 자기 광학 효과는 자기와 빛의 연관을 암시했답니다. 몇 개월 이후에 패러데이는 뭐를 또 반자성을 발견했고, 장 개념을 활용해서, 자, 어떤 공간에 투입된 물체가 그 주변에 일으키는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발되는 것. 여기까지. 이해 못한다 하지 마라. 그냥 가봐. 가봐. 자기력으로 뭐 했답니까? 빛의 편광면을 자기력이 힘이제? 이거로 뭐 했노? 도대체 어떻게 회전했습니까? 나한테 물으면 맞는다 했다. 빛의 편광면을 뭐 했다 지금? 회전시켰답니다. 와, 대단한 놈 아니가 되잖아. 자기력이 뭐고? 자석 옆에 있는 힘이잖아. 자석으로 철 끌어당기잖아, 우리. 이렇게 쉽게 설명해. 그 자기력으로 했답니다. 그거를 장 개념으로 했답니다. 자, 이게 무슨 효과다, 이제? 자기 광학 효과랍니다. 아, 자기로. 쌤 이해하는 게 해줄까? 쌤은 국어선생이잖아. 쌤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자기로 뭐 했다? 광을 회전시켰잖아. 그걸 자기 광학 효과래. 그래서 자기하고 뭐다? 빛이 서로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얼마 뒤에 반자성, 반대 자성이겠지? 했는데 자성은 반자성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 따라서 봐봐라.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발한 이거 거꾸로 가니까. 자성 방향과 거꾸로니까 교란이 잘안 되겠지. 이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패러데이는 이런 거 했구나.
그래서 패러디에는 뭐였구나, 그냥. 실험천지였구나. 정성적 떠풀이하면 됩니다. 뭐에? 수식 같은 거 도입하지 않고, 물체의 성질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을 정성적이랍니다. 성질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 나온다? 톰슨 나온다는 얘기지. 1840 열전달 이론에서 이용된 수학을 전자기 현상을 설명, 전자기 현상을 이미 누가 얘기했노? 패러다에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 많이 한 게 아니고 뭐다? 몇몇을 했고. 자세히 안 나오지? 어? 이렇게 세 줄밖에 안 나오죠? 얼마나 좋겠노? 평가원에서는 이제. 이 세 줄을 이 페이지로 만들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EBS 연결이죠. 개념을 잘 잡아라 이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봐봐라. 너희들한테 지금 톰슨 혹시 나올지 모르는데 강의하면 그 미친놈 아닙니까? 이제 이해했었죠? 똑같잖아. 예전에 수능이라는 거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다면서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닙니다. 국어는 국어로 봐야 되죠.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문제를 풀 것인가거든요. 학교 내신 또 당연히 누가 출제합니까? 학교 내신 기술 선생님 출제합니까? 국어 선생님이 출제하자. 국어 선생님이 윌리엄 톰슨 공부를 했겠나? 어쨌든 자 출제하기 위해서 윌리엄 톰슨 논문 다 읽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맥스웰 나오네요. 그래서 내나 똑같습니다. 톰슨의 인도를 그대로 받았제 해서 패러데이 전자기 실험 연구를 했고요. 이번에 뭐 했습니까? 극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있던 개념이가 없던 개념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어죠. 극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도입하여 이미 그 당시 다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제 뭐 하노? 맥스웰 실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문단이겠지. 이제 알겠나? 그러니까 봐, 이 글에서도 지금 뭐는 그다지 설명하지 않노? 윌리엄 톰슨은 세 줄로 줄이잖아. 톰슨은 세 줄밖에 안 되는 친구야. 누가 중요하다? 커피가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중요했노? 제 8개월 중요했고. 그래서 패러데이 다 뭐했다? 극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보면 돼. 패러데이가 자석주에서 도선음제 전리 역으로 뭐를 발견했습니까? 전자기 유도를 발견하고 설명하자. 이까지 봐봐라. 이 두 줄이 바로 패러데이의 업적이지. 역적이죠? 자, 맥스웰을 이제 그거를 뭐다?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 여기까지 우리 알고 있는 거 맞지,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봐봐라. 맥스웰을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뭐하고 뭐를 유선과 유관 개념을 도입해서 필요 없대. 이것만 딱 줄 거면 되지. 그치? 얘기했잖아. 이해하면 제일 좋지만, 원용세한테 이걸 이해를 요구하면 안 된다. 문제는 풀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줄을 어디 꺼내는 얘기인기라. 줄 요불이죠. 맥스웰은 유체역학에 사용하는 유선과 유관 개념을 도입하여 전기력성과 자기력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했다. 전이 자 해서 전위의 개념이고 전기력의 개념이 무엇인가지. 전위는 유체의 압력이랍니다. 전기력은 이 전위가 공간상 변화하는 기울기 때문에 생기는 거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와 좀 다른 것 같아, 뭔가가. 그죠? 이래 전기도 생, 뭐지? 당황하지 말고. 아, 전위. 그런 말이 있었다. 얘는 지금, 이 용어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고 전부 다? 전기와 관련된 용어잖아. 그거를 뭐하고 관련된 용어로 썼노? 유체하고 관련된 용어로 썼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유체 역학을 알아 몰라, 너희들. 모르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유체 역학에 무슨 개념이 있겠지? 유선 개념과 유관 개념이 있겠지? 그렇게 했답니다. 그다 만약에 선택지에 나오겠죠? 전이는 기울기다. OX. 미친놈 아니가? 그게 구구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갑시다. 전기력, 전자기력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선과 유관 개념을 도입했다. OX. 오! 유선과 유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력선과 전자력선을 들고 왔다. X. 이게 학교에서 문제 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시겠죠? 쉽습니다, 그냥. 정확하게만 전개하세요. 아, 그랬구나. 잘 들어. 이까지 모른다도 이런 큰 틀 봐봐라. 맥스웰은 뭐 해야 되노? 패러데이의 실험 천지의 결과를 수학적으로 정립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패러데이 실험 결과가 뭡니까? 전자기력선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거를 이 친구는 뭐 들고 왔다, 이제? 유체역학을 들고 왔다는 얘기지. 이거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 극성이란 보편적 개념을 도입했다 했거든? 한번 보세요, 이제. 두 전극 사이에 뭐가 놓이면, 절연 물질이 놓이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야지. 두 전극 사이에, 플러스 극과 무슨 극? 마이너스 극. 모르겠으면은, 미안하다, 건전지 그렸다. 토피로 이제 플러스다. 자, 이 사이에. 원용쌤 수준이래요. 사이에 뭐가 놓인다, 이제? 전련물질. 자, 쌤은 지금 1에 1에 보이죠, 지금. 반면에가 있잖아. 국어선생님 답제. 구조화를 보는 거라, 그냥. 자, 봐봐라, 이제. 이 두 사이에 뭐가 있다? 전련물질이지. 요거 반대말 이거잖아. 도체잖아. 이 말 알지? 절연물질이 놓이면은 절연물질을 구성한 입자 중 양전기를 띈 것은 음극으로 가고 음전기 띈 것은 여기로 간다. 이거 많이 본 거 맞지? 그래서 이탈해서 마치 힘을 받아 탁 용수 매달린 줄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가정인 거야, 그냥. 이렇게 팽팽하게 발을 떨면서 이 저런 물질 끝에서 발을 떨 긴장 발을 떨면서 이 새끼가 막 이렇게 갈라고 이해됐나? 왜 못 갑니까? 저런이기 때문이죠. 저런 새끼 너희들 안 돼. 너희들 인연을 끊어 이라고 했잖아. 야, 나쁜 놈이야, 이거. 절연물질, 그자. 이, 친구 둘의, 이,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새끼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을 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도체가 있을 때입니다. 도체가 있으니까, 이걸 뭐 하겠노? 이거 방해가 아니면 중매쟁이가? 중매쟁이지. 그죠? 얘는 뭐 소개팅 주선자 아닙니까? 도체에서 전류가 될 때는, 양극검거의 전기력 관찰이 이탈한 전하가 아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서로 전기를 통하게 하겠죠, 당연히. 끊어지듯이 봐라. 허물어지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개념 도입했습니까, 방금? 극성 개념을 도입했던 거죠. 맥스웰의 전자기학의 수학화는, 자, 이렇게 딱 나오네. 맥스웰의 전자기학은 누구 거? 패러데이. 그것에 뭐? 소아카. 예상치 못한 대단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 맥스웰은 1860년대 전기와 자기를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맥스웰의 방정식이 나온답니다. 그 과정에서 맥스웰은 닫힌 회로가 만드는 자기 효과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의의 자기장이 형성되듯이 이 봐봐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에는 당연히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류가 흘러가면은 아, 그,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다. 예전기 돼가지고 이거 알죠 이거? 손가락 엄지 들고 뭐 하던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 어쨌거나 그지? 샘 기억은 이제 가물가물해. 그래서 도선주의의 자기 형성 되듯이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에는 뭐가 형성된다? 변이까지 몰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다? 전류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형성됐으니까 봐봐. 축전기가 충전되는 너가 쉽잖아. 축전기가 뭐죠? 충전하는 거죠. 전기를 쌓아가는 거잖아. 전기가 쌓아가는 동안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겠노? 전류가 흐르겠지.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뭐가 형성되노? 자기장 형성되겠지, 당연히. 그런 전기와 자기현상을 설명해서 결합했을 때 파동방식에서 이 파동방식에는 자 이제 또 나오지. 몰라도 돼. 뭐하고 뭐는 같다. 파동의 속도가 뭐하고 동일하다? 광속과 동일하다 이거지. 이로부터 전자기파가 예견되었고, 맥스웰은 빛이 맥스웰이 방정식을 따라 매진을 통해 전파되는 전파기파 일종이라고 결론 지었다. 끝났네. 빛이 뭐다? 전자기파다 이거지. 뭐가 있어야 된다? 내질이 있죠. 연속태산. 다 했습니다. 문제 풀어야죠. 모르죠? 모르죠? 근데 너가 한번 봐봐라. 과학이라고 관련되는 말뭐 있노? 어? 과학을 읽고 떠오르는 의문 뭐고? 이것도 떠오르나, 1번. 원격 작용설은 그냥 서버 피치였잖아. 맞지? 이거는 쓰레기, 맞습니까? 이거는요. 돌았습니까? 전파통신 기술로 연결된 것은 누구였죠? 아, 정답이네. 맥스웰의 전자기학 연구가 되었지. 마지막 문장이 있었지. 자, 여기서 하는 것은 1번은 아니잖아. 2번은 과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응은 맞지? 낙은 아까 내가 얼핏 얘기했잖아. 낙은 이제 누구 나온다고? 헤르츠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미쳤죠? 과학을 헤르츠에 나오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나를 통해 해결한 거 아니야? 과학을 있지, 이거는. 이거 됐습니까? 과학을 이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지나치게 좀 많이 확장돼 있죠? 과학을 논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치 빠른 우리는 이것만 다 혹시 이번에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죠. 자, 그 다음. 일단 안 풀었답시다. 기억이 뭐죠? 패러데이하고 니언이 누구? 맥스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맞아 안 맞아? 맞겠죠 당연히. 2번은 도란놈 아닙니까? 왜? 전기력과 자기력서 설명한 사람 누굽니까? 패러데이죠. 맥스웰은 뭐한 거다? 이 전자기력, 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한 사람이었죠. 3번 읽었던 거 맞지? 4번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5번 기울기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거. 이것도 풀수 있어요. 이것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입니다. 자, 볼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 스위치를 닫으면 축전기에 전기가 충전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전기가 충전된다 했습니다. 전기가 충전된다. 뭐가 형성됐다? 자기력이 형성되었죠. 축전기는 물론 아까는 변이라 했나? 변이 전류가 형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축전기는 양극과 음극을 이루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절연 물질인 유전체. 자, 무슨 물질? 그렇다면은 무슨 상태? 긴장 상태 떠올려야 되죠.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입니다. 충전된다는 얘기는 계속 전류가 쌓이고 있는 거죠, 이제. 그지? 자, 해서 전하가 누적된다. 원하죠? 전하가 누적됐다. 이제 계속 무슨 상태가 된다? 긴장 상태 된다는 얘기죠. 해서 모두 채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라. 모두 채웠습니다. 근데 이 축전기에는 전기가 없나? 이제 쓸수 있는 거죠. 맞지? 이제 전기가 완충하니까. 맞지? 만땅입니다. 그래서 왜 전류 멈춥니까? 왜 전류 멈춥니까? 더 주면 과부하급이잖아, 이제. 배가 엄청 부른데. 더 주면 배터리잖아. 맞지? 그래서 멈추죠. 자, 갑시다. 1번 맞겠나, 안 맞는 거냐? 맞겠죠? 긴장 상태 맞죠? 미쳤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거는 5번 문제는 뒤합시다. 자, 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헤르츠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인데? 독일입니다. 어디? 유럽 대륙입니다. 이 친구는 19세기 후반부터 전자기를 연구했답니다. 그러니까 헤르츠는 과학원에 나온 사람보다는 한참 후학이죠. 연속적 매질을 토대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맥스웰의 전자기론. 아, 맥스웰 전자기론을 정리한 말이지. 무슨 설? 연속체 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당연히 얘는 뭘 이용했다? 원격작용이죠. 관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던 중 헤르츠는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실험하고 결과가 보니까 에이씨, 아무래도 지가 배운 교수하고는 다른 거야. 맞지? 저기 은사님의 이론을 배격할 수밖에 없었지. 한 번은, 자 이제 그 뭐다, 이제 이론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해서 한 번은부터는 너희들은 그림 보면서 같이 가야 되죠. 헤르츠가 유도 코일을 사용하여 요 있네. 진동하는 전류를 만들어냈다. 유도 코일이 연결된 두 도선의 말단에 뭐를 두고? 도체구를 두고. 자, 여기에 뭐를 두었다? 도체구를 두었다네. 말단에. 그 구들을 가까이 했더니 그 간극, 그 사이에서 스파크가 생긴다. 스파크가 막 생긴답니다. 아, 이제, 아, 의성을 전담한 거? 스파크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똑같은 도선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얘 때문에 요도 피치치치 하더라는 얘기지. 그게 1.5m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까?
뭐지 이게? 맞지? 됐습니까? 어? 요놈이 왜 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지금? 됐습니까? 그렇다면, 전자기가 왜 이렇게 뭔가 전달되었지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해서 헤르츠는 이것이 맥스웰이 얘기하는 전자기파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까? 일단 이 현상은 지가 스스로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었거든. 그래 생각하고, 이거 맥스웰이라는 이상한 커피 좋아하는 친구가 전자기파가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했는데 혹시 그건가? 이랬죠. 그래서 자 보세요. 맥스웰이 밝힌 거 맞나 이거? 파동의 전파 속도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광속으로 진행한다라고 각을 읽었지. 그래 광속으로 진행하는 측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측정할 때안 읽기 바랐겠죠? 해서 뭐라 했습니까? 무한대의 속력으로 광속이 아니고 광속보다 더하게 얻었으나 어쨌거나 뭐다? 광속임을 확인했답니다. 이까 됐지 지금? 그래서 했더니 그는 이 파동이 유도 코일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빛의 거울에서 반사되듯이 이 파동이 금속판에서 반사되는 것을 했다. 하나 차근차근 갑시다. 첫째, 그 파동의 속력은 뭐 광속이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유도 코일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수가 있다. 파동이 금속판에서 반사된다. 그다음에 반사될 때각 빛처럼 반사 법칙을 충족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로써 이런 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유럽되는 게서도 거절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제. 빛은 뭐라고? 이게 마지막에 있었던 거죠? 맥스웰의 결론이었습니다. 빛도 뭐라는 것?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 이 발견이 당시 헤르츠는 무선 통신 수단 응용될 가능성은 당시에 분명하지 않았다. 아까 1.5미터였죠. 맞지? 1.5. 헤르츠는 그의 장치를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개발하는 것은 심각한 과학적 문제와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장치는 초보적인 무선 통신 장치였다. 맞잖아. 첫 번째 스파크 간격이 있는 유도 코일은 뭐다 이거는? 발신기였고 아까 왼쪽 거 간격을 가진 2차 코일은 1.5m 전파 수신기다 이거죠. 이해했죠? 이 원리를 무선 통신 실현한 일은 죽고 난 뒤에 마르코니에 의해서 이루어졌답니다. 마르코니는 헤르츠 장치에 비해 출력을 좀더 세게 했네. 스파크 엄청나게 날겠지. 그래서 훨씬 강력하게 만든 자신의 전파 발신기에서 발생시킨 파동을 어디서 반사시켰다? 전리청, 뭐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대륙권 있고, 뭐, 대륙권, 젤리, 뭐, 성청, 뭐, 있죠. 제가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전리청이죠. 여기 태양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온화 돼 있는 거. 보통 모든 전자 장비들이나 전파 장치들이 이 전리청에 반사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어떤 과도한 작용 때문에 전리청에 뭔가 이상현상이 약간 생기면 전파 방해 때문에 잘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내보다 너희들이 잘 아나? 전리층. 전리층 있습니다. 전리층은 처음에 대륙권 있잖아요. 대륙권의 제일 위가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성층권이고요. 성층권 위에가 중간권이고요. 중간권 위가 열권이고요. 열권 여기가 전리층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외기권이라 하거든요. 이게 요 밑에가 우리가 있고 이렇게 이래 지구가 있고 하는데 요 전리층이 이제 태양의 자외선 등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온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건 그래 전리층에 반사시켜 가지고 대서양 건너편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하여 원거리 전파 통신을 실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빵 해가 전리층까지 이까지 보내가지고 대서양 건너편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거리가. 그래서 보세요. 그전 세대가 돈을 엄청 들였을 거 아닙니까? 철도 까는 것보다 공중 부양 기술을 배우면은 맞잖아. 철도 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대서양까지 뭐 했는데, 이거 유선이죠? 유선을 했으나, 마르코니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뭐 말했으면 됩니까? 강력하게 만든 자신의 전파 발신기 비용 말했으면 됐죠? 발신기하고 수신기 있으면 됐잖아. 대서양을 넘어 무선으로 모스부호를 전송할 수 있었다. 띡, 뚝뚝뚝뚝뚝. 마르코니는 이러한 전파 통신 기술의 역순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답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 했습니다. 1번 정답 확실히 2번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풀었고 3번 다 풀었네요. 4번 갑시다. 이열이 첫 번째 스파크 일어난 그 파동 얘기합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1, 2, 3, 4 정리한 게 있었죠? 특성, 그거 고르면 됩니다. 답 5번입니다. 1번은 광속과 같다 했죠? 2번은 미쳤죠? 그치? 맥스웰이 아마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그지? 헤르츠한테 가서 독일어로 아마 굿데 마법어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3번은요, 왜 돌았습니까? 이거 틀렸죠? 그리고 이런 말 하면 틀린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술에는 실험과 이론이라는 두 바퀴가 있다. 실험이 나오고요, 이론이 나오는데요. 아니네, 이론은 이어 있네. 당연하네요. 그래서 이론은 어쩌고저쩌고 훌륭한 이론은 여러 사실 증대하자고 견인하기도 한다. 이거 왜 나왔을 것 같아요? 긁어보니까 팔요일 실험 때문이겠죠. 맞지? 8열 실험 잘하면 뭐하노? 걔는 누구 때문에? 커피 천재 때문에 가능했죠. 커피가 수압으로 정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하,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1번 너무너무 좋죠? 이론은 좋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3번. 자, 샘쯤 이렇게 삐끔따끔이니까 알 거잖아. 패러데이 이론은. 톰슬이는 나오기에는 뭐는 실험의 지지는 아니었잖아. 패러데이는 무슨 천재? 실험 천재지. 수학자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죠. 그리고 톰슨이라는 사람 또 뭐 바뀌었었노? 몇몇 지재.
이 사람은 다 한 게 아니고 다 한 사람은 커피 천재. 그지? 톰슨은 몇몇이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실험의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그 실험의 지지를 여기 실험에 대한 수학적 지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라면은 실험의 지지라는 말을 실험에 대한 수학적 지지라는 말이라면은 톰슨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톰슨이 나와도 안 됐지. 맞잖아. 톰슨은 몇몇밖에 못했고 누구 때문에 이제 다 지지하게 되었노? 맥스웰 때문이었거든. 됐습니까? 정답 3번이고요.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견은 슬래시 딱 해놓고. 그렇죠. 연속에 대한 이론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의심 문제죠. 일일이 뭐 해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상정하고 맞나 안 맞나. 옳다고 상정하고 맞는 거겠죠. 암시했다. 위협했다. 문제에 직면했다. 갑자기 운동을 왜 전개해? 그래서 이 지문하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D를 보았더니 어떤 논의를 펼치다라는 얘기죠. 전개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